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오늘 보여줄 제품은 고스트 XL 프로입니다. XL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박스 옆면에 주요 기능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 행사 때 $157 약 20만 4천원에 구매했습니다. 구성품은 10가지입니다. 외형은 기존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단에 설정 버튼과 상태 표시 LED가 위치해 있습니다. 하단에는 거치대를 바로 고정할 수 있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측면 커버를 열면 충전 단자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고스트를 부착할 수 있는 홀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평면과 헬멧처럼 굴곡이 있는 곳에 부착할 수 있는 홀더가 제공됩니다. 충전을 위한 타입C 케이블입니다. 추가 용품인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TRS 오디오 케이블과 파워 케이블입니다. TRS 오디오 단자 볼트와 볼트를 열 수 있는 손잡이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손잡이로 측면 볼트를 열 수 있습니다. TRS 케이블들은 장착 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나사 모양으로 돌려 고정합니다. TRS 전원 케이블은 USB 단자를 이용해 충전이 가능합니다. TRS 전원과 Type-C 전원 단자는 녹화 중 충전이 가능합니다. 설명서는 한글로도 제작이 되어 있어 사용 전 기능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 있는 버튼을 통해 각종 설정 변경 및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는 최대 256GB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세 번째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있으면 와이파이 연결을 시작합니다. 드리프트 라이프 앱을 휴대폰에 설치합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해 별도의 아이디 없이 고스트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화면이나 한글로 표기된 각종 설정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부터 화각 등 다양한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글로 옵션을 볼 수 있어서 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ED를 끄면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실시간 화면뿐만 아니라 녹화된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렌즈는 회전이 가능해 고스트를 부착하는 위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안정화 기능은 4K 해상도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2.7K 해상도까지만 안정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약 150g입니다. 함께 비교해볼 고프로는 125g입니다. 고스트를 거치하려고 함께 구매한 울란지 거치대입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테이블 등에 쉽게 거치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상단도 360도 회전이 가능해 자유로운 각도로 변경 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에 거치할 생각입니다. 노면에서 지장을 받는 자전거는 거치대도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안정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4K 화질부터 사용해봤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4K 이하 해상도는 모두 안정화 기능을 켜고 촬영했습니다. 2.7K부터 안정화 기능을 사용해 촬영할 수 있습니다. 4K 해상도가 당연히 화질이 더 좋지만 안정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렌즈를 회전하면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로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안정화 기능이 없는 4K 설정인데도 세로라서 조금 더 안정적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촬영하는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고프로의 화질과 안정화 기능이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방을 촬영할 수 있도록 고스트를 옮겨왔습니다. 각도 변경이 있을 때는 휴대폰과 연동해 화면을 확인해 보셔야 안전합니다. 자전거의 손잡이처럼 각도 변경이 크지 않은 후면은 더욱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각도로 촬영해 보고 싶어서 측면에 장착해 봤습니다. 다음은 야간에 촬영해봤습니다. 안정화 기능이 켜진 상태인데도 야간 노이즈 때문에 흔들림이 더욱 심하게 느껴집니다. 야간에는 오히려 4K 화질이 더욱 안정적이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생각이 없던 방수 테스트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약 1시간을 비를 맞았는데도 문제없이 잘 작동되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출력은 30프레임 이하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밝기가 일정한 마트에서 사용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헬멧에 장착해봤습니다. 오토바이는 전부 2.7K 해상도로 촬영했습니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어두워질수록 노이즈가 발생해 더욱더 흔들리는 것처럼 촬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녹화할 수 있는 시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안정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2.7K 해상도부터 시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약 40분이 지날 때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왼쪽 하단을 보면 배터리 잔량을 표시합니다. 배터리가 모두 소모되어서 갑자기 소리도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녹화된 영상의 용량은 91.2GB였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시간은 약 5시간 56분이었으며 사용된 용량은 91.2GB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량이 많은 1080 FHD로 다시 테스트해봤습니다. 완전히 충전 후에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1080 FHD로 녹화된 시간은 6시간 16분이었으며 녹화된 용량은 61GB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